자, 150페이지 표현대리 하겠습니다. 일단 표현대리다라고 하는 건 무권대리입니까? 아닙니까? 무권대리 맞죠?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 한 겁니다. 그런데 걔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이 보였고 그 외관을 본인이 제공한 겁니다. 원인을 누가 제공했다고요? 본인이 제공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데요. 뭐 법적 성질이라고 하는데 자, 그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거기 너무 이론적인 것들 다 필요 없고요. 우리 시험에 너무 이론적인 거안 나옵니다. 지금 이론은 여기서 설명한 것만 아셔도 이론은 차고 넘칩니다. 사법시험까지 볼 정도로 이론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법률 효과 가지고 보자고요.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래요. 이 보세요. 제3자에 대하여, 여기 얘한테, 타인에게, 누구에게?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타인과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얘가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란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제3자와 타인 간의 법률 행위에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대리인이란 말을 안 써요? 얘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니까 얘는 대리인이라고 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타인, 제3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의의 뭐 그런 거 보지 말고요. 여기 밑에 요건입니다. 수권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 표시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첫 번째 줄.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줄쳐놓습니다. 이 표시는 특별히 정해놓은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 특정인에게 하든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하든 묻지 않는다. 그거 보이시죠?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자기 명의를 사용하도록 묵인하는 경우 또 명의 되어도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거고 그거에 관한 판례는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넘겨 보시면요. 핵심 판례 거기에 보면은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밑에서 하나 둘세 번째 줄에 보니까 또 이렇게 보이십니까? 중간에 찾으셨어요?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아시겠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회원모집 계약 체결하면서 자신의 회사의 명칭이나 로고 사용 등을 묵인 방조하였다면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아까 얘기를 했죠? 요거 하고요. 그리고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상대방은 통지받은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선의 무과실 그거 줄칩니다. 라에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리고 누가 입증해야 된다 그랬어요. 악의 또는 과실은 누가?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 거기까지 줄쳐놓습니다. 선의 무과실이고 그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럼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요한 판의 그림에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효과. 본인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책임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적용 범위 한번 볼게요. 적용 범위는, 예,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은 임의 대리에 하나에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줄쳐놓습니다.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고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렇죠? 대리인이 권한을 넘었다라고 하면 일단은 대리권은 있어야 되는데 이 대리권의 범위를 완전히 넘었죠. 세분한 대리권 가지고 동그란 거 있잖아요. 종류도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여기 권한을 넘었다. 그럼 삼각형의 권한 넘었든 동그랗게 권한 넘었든 관계없이 무조건 권한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대리권 가지고 전혀 다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서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행사하라고 등기 관련 서류 줬더니 가서 처분행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권한 넘었죠. 그러니까 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하는 겁니다. 그 요건에 보니까 요건에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가해 기본 대리권. 그리고요 여기에 기본 대리권에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리권이 아니고 사실행위 권한이잖아요. 이건 기본 대리권이 없고 뒤에 공법상의 행위나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표현 대리권, 복대리인의 행위, 공동 대리권도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그리고 대리인이 그 권한 밖의 행위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권한을 넘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첫 번째 줄부터 줄 칩니다. 표현 대리인의 대리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같은 종류나 유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돼 있죠.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즉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 행위인데 부동산을 사법상 처분해버렸답니다.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 줄 다 줄쳐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당한 이유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큼 생각되는 것, 즉 선의 무과실을 말한다. 세 번째 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판정 시기는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언제요? 대리 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지 이후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요. 정당한 이유의 판정 시기 대리 행위시고 이에 관한 입증은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다수설이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병이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죠? 판례 밑에 하나 써 놓으세요. 판례는 누가 입증한다고요? 상대방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 스스로 정당한 이유 있음을 입증한다. 그래서 입증과 관련된 판례. 자, 그 다음에 효과. 본인은 대리권, 대리인의 권한 밖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적용 범위. 표현 대리, 126조의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적용한다. 첫 번째 줄 있죠? 그거 주쳐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판례 중에서 155페이지 판례 있죠? 여기 밑에서 두 번째 판례 한번 볼게요. 남편인 피고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그러니까 지금 누가 갖고 나왔다는 거야? 부인이 갖고 나왔다 그런 얘기죠. 갖고 나온 피고의 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처가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처에게 돈 350만 원을 차용하는 행위나 위 아파트 매도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리라고 원고가 믿음에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등을 가지고 다닌대요. 돈 차용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가지고 다닌다. 그때 상대방이 아 부인이니까 대리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믿었으면 그건 정당한 이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억울해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건 부인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남편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 지금 주택인데 남편이 들고 나가서 재펴먹고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허락도 없이 팔아먹고 그랬다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무효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인 나왔다고 억울하고 남편이 나오면 안 억울하고 그건 아니지. 그거는 균형이 잡힌 사고방식이 아니죠. 지금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게 자체가 균형이 잡힌 사고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뭐 여성들의 대세인 세대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과거에 왜 이런 사건이 생기냐면 여태까지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사면 남편 명의로 남자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게 일반적이었었어요. 부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도 남자 명의로 샀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인이 원래 내 거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산 거죠. 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했거든요. 원래 내 거였으니까. 근데 그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1997년 IMF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누구 이름으로 해? 부인 이름으로 해. 남편이 다 했어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팔아먹으면 누가 걸려 이제? 여태까지는 여성들이 걸리는 일이 생겼지만 앞으로는 남성들이 걸리는 일이 생긴다고. 그럼 여성들은 억울해 안 억울해? 지금 여기 여성이 들어갔다고 해서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남성들이 걸릴 거라고, 남편들이. 아시겠죠? 균형 잡힌 사고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여성편 이런 건 아니죠.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다라고 하는데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부 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대리권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3자는 선의 무과실일 때 본인이 그냥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법조문은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오른쪽에 요건입니다. 요건에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행위 했어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은 대리권 소멸에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본인이 입증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누구만 보호한다 그랬죠?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표현 대리 주장해버리면 그 책임지기 싫은 본인이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아주 특이하게 판례가, 아주 특이하게 판례가 여기서만 병이 스스로 입증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126조가 시험에 낼 게 굉장히 많아요. 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는요, 여기 있던 이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했다 그럼 여기로 넘어가요. 또 여기도 소멸하기 전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했다 그럼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나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요거 가지고 답을 낸다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적용 범위, 거기 4번에 적용 범위 한번 볼게요. 적용 범위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적용된다라고 돼 있죠. 예,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판례는 그 네 번째 줄 볼게요. 판례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대리행위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과실이 없다면 129조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내면 뭘 낸다 그래서 복대리 가지고 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낼 건 복대리. 여기는 조금 아까 자신의 회사의 명칭이나 로고 사용 이걸 묵인 방조하였다면 125조 표현 대리 성립한다죠. 이건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낸다고. 낼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 개, 네 개,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입증 책임. 그래서 낼 것만 여기도 최소한 여섯 개 이상은 나오죠. 그다음에 요거 중심으로 하고 요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주로 이렇게 나온다. 이쪽으로. 자, 그리고요. 본인과 표현 대리 사이의 관계. 그래서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더라도 본인과 표현 대리 사이에는 특별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 됐습니다. 거긴 뭐 3번 그 내용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넘겨 보실게요. 표현 대리 효과 나오죠? 표현 대리 효과.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한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표현 대리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이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옆에 써놔야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라고 좀 해놓을게요. 법원이 직권 판단도 불가능하다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로서 효과예요. 표현 대리도 일종의 무권 대리잖아요. 그리고 표현 대리로서의 효과 이외에 협의의 무권 대리로서의 효과도 있다. 왜냐하면 표현 대리를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협의의 무권 대리인 거예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상대방은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 효과 중 어느 쪽이든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현 대리 주장하지 않고 또 무권 대리로서 철회하지 않고서 바로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여기잖아, 요거 지금. 표현 대리가 성립했는데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던가 아니면 협의의 무권 대리로서 철회하던가 해야지 135조 책임, 이 책임 물을 수는 없다고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죠, 여기. 그 밑에 판례도 한번 보세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 대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잖아요. 이거. 표현들에가 성립하면 본인이 어떡한다?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 하여 과실상계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 요거였죠? 자,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고요. 자, 확인 문제가 몇 개가 있는데, 확인 문제. 우리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대리인.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합니까? 아니면 본인의 이름으로 합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3번 문제. 갑의 대리인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했답니다. 대리행위 했대죠? 자, 다음 중 틀린 겁니다. 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대.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이 있으니까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또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했대요. 대리행위의 하자는 다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사기당했으면 이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그럼 취소권은 누가 행사합니까? 본인이 행사합니다. 대리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니까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달인했답니다. 현명은 분류식행이라 그랬죠. 갑 대 을 해도 되고 갑의 이름만 써도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는 거고요.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갑 대 을도 안 했고 갑도 안 썼고 을 지 이름만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의사표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대리인은 될 수 있다.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는다죠? 여기 보세요. 여기.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자가 대리행위한 거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한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그랬죠. 예, 동종 유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3번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이 된다. 복대리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3번 맞았네요. 예, 또 4번에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아까 자기 회사의 명칭을 사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묵인 또는 방조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잖아. 여기서도 권한 넘은 표현대리로 넘어가고 여기서도 권한 넘은 표현대리로 넘어가고 다 넘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리는 마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법률행위 무효 취소죠. 예, 무효 취소라고 하는데 법률행위가 무효다 또는 법률행위를 취소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뭐 이런 의미는요. 일단은 성립하고 난 다음의 문제예요. 성립하기 전에는 무효다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무효라고 하죠. 그런데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하게 되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하는 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로만 하니까 잘 못 쫓아오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무효인 법률행위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든 성립을 한 겁니다. 성립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효. 그렇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여기 써놨네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요.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고 있다가 혹시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로 되돌아가서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칠판을 보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기 전에는 뭡니까? 유효죠. 유효였다가 취소하고 나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이거 무효고 여기 이제 무효가 됐다라고 하면 그건 똑같아. 이행하기 전이면 무효인 법률행위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미 이행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되돌려줘야죠. 부당이득 돌려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우리 앞에서 봤듯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들이 있죠. 첩계약의 대가로 뭘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 첩에게 준 거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이건 불법 원인급여예요. 그러니까 무효 쪽에 가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겠지만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돌려받아야 되는데 언제나 돌려받는 건 아니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할 때는 그런 거고 이쪽에 가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가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인데 취소하게 되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무효가 됐으니까. 근데 이미 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요. 원래 부당이득 돌려줄 때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고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여서 주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과 같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래,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도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 악의인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한다. 여기도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됐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 악의인 경우에는 모든 손해 배상한다.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 차이가 무효의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쪽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던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선악 따질 거 없이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이런 차이점이 조금씩 있어요. 여기 보면 무효도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뭐고 상대적 무효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취소도 절대적 취소 사유가 있고 상대적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왜 절대적, 상대적이라고 하느냐? 자, 갑하고 을이 어떤 법률관계를 했는데 그 법률관계가 무효가 됐다든지 무효였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하고 나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미 이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되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또 불법 원인급여면은 달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준다. 이거 몇 번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무효 또는 취소가 되기 전에 혹시 을의 병에게 이 권리를 양도해버렸다는 거예요. 양도해서 현재 병이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게 무효가 됐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절대적 무효 또는 절대적 취소 사유였다. 그러면 얘는 이거 무효니까 되돌려놔라. 제3자에게 야 돌려줘 라고 얘한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면 이걸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라고 하고 혹시 무효 또는 취소를 가지고 얘한테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주장하지 못하고 악의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다 있어요. 그럼 그런 규정이 다 있는 게 우리 공부했거든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됐을 때 통종의 표시, 차고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비진의 표시는 원래 유효인데 이게 무효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상대적 무효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통종의 표시, 둘이 짜고 한 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이거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고, 상대적 취소는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돼도 상대적 취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통착사강 이렇게 하죠. 해볼게요. 뭐라고요? 비통착사강. 쫓아해봅니다. 비통착사강. 예, 비진의 표시, 통종의 표시, 차고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조문 뒤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에 해당하고, 그러면 취소 사유 중에 절대적 취소는 딱 하나네.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가 절대적 취소예요. 그럼 나머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법률행위는 전부 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 그럼 나머지 절대적 무효는 뭐가 있을까? 나머지 다죠. 우리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있죠. 또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사유가 있는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 확이라고 하죠. 확.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그 다음에 103조 반사회적 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 그 다음에 무효 취소의 경우에 이행전임이 이행할 필요 없다, 그 효과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절대적 무효가 어떤 것들이 있고 상대적 무효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절대적 취소가 어떤 것들이 있고 상대적 취소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공부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비통착사강. 그 비통착사강이면 전부 다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죠. 예? 비통착사강.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잖아요. 그 다음에 재착사강. 그럼 이건 뭐야? 전부 취소 사유인 거야. 취소 사유만 골라라. 그럼 뭐 골라야 돼? 재착사강. 예? 재착사강.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는 비통착사강.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절대적 무효죠. 그잖아? 비통착사강은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였잖아요. 그 다음에 취소 사유는 재착사강 이렇게 묶었죠? 그럼 나머지 법률행위는 싹 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많은데 요거 정도는 그냥 암기하시면 편해요. 강행규정을 위반했다,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다, 원시적 불능,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103조, 104조. 그래서 강의원에 가면 확 103도 팔고 104도 판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강의원에 가면 확 103도 팔고, 103은 흰삼이죠. 104는 흰뱀일세. 걸리면 큰일 나죠. 흰뱀 팔다가 걸리면.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다. 강의원 확 103, 104.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강의원 확 103, 104.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통 착사강 해보세요. 손까지 해봐. 이렇게 해야 기억에 많이 나와. 비통 착사강.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재착사강. 재착사강 뭔데요? 취소사유. 그죠? 비통 착사강. 절대적,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재착사강은 취소사유. 그러니까 절대적 취소는 그럼 재 하나밖에 없네. 그렇죠?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요, 강의원 확 103, 104. 적는 것보다 여러분 소리 내서 몇 번 읽는 게 훨씬 더, 이제 나중에 몰아서 공부하려면 힘들어. 평상시 수업 시간에 자꾸만 소리 내고, 여기서 소리 내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여기 소리 내서 읽으면. 근데 길 가면서 소리 내서 한번 해봐. 비통 착사강, 재 착사강 이러고 다니면 길 가다가 상대들이 어떻게 길 비켜줘요. 버스 타고 한번 해봐. 비통 착사강, 재 착사강 그러면 자리 비켜준다고, 앉으시라고. 근데 여기서는 비통착사강, 재착사강에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자, 우리 책으로 갈게요. 자, 무효와 취소의 개념이에요. 무효는, 여기 무효는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취소는 뭐냐면, 일단 성립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가 취소권자가 취소라는 의사표시 해버리죠.
그럼 뭘로 바뀌어버려요? 무효로 바뀌는 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자, 무효와 취소의 본질적인 차이다, 뭐 소송상 차이다, 보정상 차이다, 싹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엑스표 해버리세요.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자, 무효와 취소의 인정기준이다라고 하는데 그 인정기준도 우리 밑에 무효와 취소의 원인 나오죠?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그 다음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비진의 표시, 통종의 표시 이렇게 나오잖아. 비통이네, 그게 비통. 그렇죠?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인 행위, 목적이 불확정인 법률 행위, 강행법규 위반한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무효인데 거기 복잡하게 할 거 없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암기한 거 한번 갖고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칠판 보지 마시고 어떻게 했어? 비통, 착사강, 재착사강 해놓고 위에 강의원, 확, 백삼, 백사 해보세요. 뭐라고요? 강의원, 확, 백삼, 백사. 그거 한 페이지 정리 다 된 거예요. 거기 있는 거. 아시겠죠? 절대적, 상대적 싹 다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정리 다 된 거예요. 비통, 착사강, 재착사강, 강의원, 확, 백삼, 백사 그럼 다 정리됐죠? 정리 다 끝났고요. 취소의 원인까지 재착사강 싹 다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면요.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잖아요. 무효인 법률행위 이거 찾으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재착사강 이건 착오잖아. 착오. 재착사강이니까 착오죠. 그 다음에 기망행위 사기잖아. 이게 사기. 사기. 대리인의 사기. 사기잖아. 사기. 사회질서 위반 이거죠. 103조 반사회적 행위잖아요. 사회질서 위반. 그 다음에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 착오는 재착사강할 때 착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29의 기출문제인데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암기시킨 대로 비통, 착사강, 재착사강 이건 다 취소사유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재착사강. 그러면 여기서 취소사유가 아니고 무효사유를 고려하는 얘기는 재착사강 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되죠? 재착사강 빼내면 나머지는 무효인 사유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무효인데 무효는 다시 한번 나와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효의 효과는 양쪽 가로 1번이면 1번에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우리 법률행위가 무효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 맨 뒤부터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급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행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됐으면 뭐에 해당한다? 부당이득 돌려줘야 되는데 가로 안에 보니까 불법원인급여는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처백에 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한 주장이다라고 하는 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적 무효 같으면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지만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이거 아까 했었죠. 예, 그래서 절대적, 상대적. 자, 지금 칠판에 있는 대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중효의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법률행위는 무효의 원인도 가지고 있고, 하나, 168페이지 넘어갔어요. 어떤 법률행위는 무효도 있고, 어떤 법률행위는 취소의 원인도 같이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법률행위했다. 이런 걸 한번 따지면 되는데요.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죠. 근데 어떤 상태였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의 원인도 무효의 원인도 가지고 있으니까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편한 거 주장해서 입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효의 종류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절대적, 상대적 있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가 있습니다.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근데 우리 민법상 무효는 뭡니까? 당연 무효예요. 왜냐하면 왜 민법상 무효가 당연 무효냐? 민법에 무효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상 무효는 당연 무효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나오네요. 법률행위 전부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렇죠? 일부 무효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거기서부터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총칙을 끝내고
우리 물권도 일부 조금 이렇게 하면서 다음 시간에 물권까지 이렇게 좀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